저도 골프를 26년 쳤지만 한 번도 그런 샷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시그니처 샷이 되게 희망을 주는 샷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더 높았죠. 근데도 그때는 그 샷을 그냥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18-hole playoff, USGA style, tomorrow on Monday between a couple of 20-year-olds. And now it's an entirely different ball game tomorrow. Executed. . 이게 저의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길었던 연장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연장전이 있는지도 몰랐어, 솔직히. 왜더 힘들고 싫었냐면 그 블랙골프 런이라는 코스가 진짜 너무 어려웠어. 지금 역대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연장전 내일 하는데 또 18홀을 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코스를 또 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급격히 스트레스부터 해갖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인생 최고의 연장전이었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연장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살짝 왼쪽이었는데 해저드에 들어간다고 있는 거 아예 몰랐던 거죠. 그냥 빠지지 않고 그 근방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딱이 생각밖에 없었어. 아, 이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까 이런 생각?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근데 신기하게도 공이 정말 그날따라 유독 더 하얗게 보였었어. 뭐 물에 빠져 있다 생각했는데 보는 순간 하얀 공이 보여서 그때는 아직까지 나한테 기회가 있구나. 공이 보이는 순간 드롭이란 생각은 첫 번째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10명의 선수가 있다고 하면 5명은 아예 시도를 안할 수도 있는 샷이에요. 너무 리스크가 있고. 제가 정말 그 상황이었으면 시도는 해봤을까? 라고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해봐야겠다, 도전. 아직 나한테는 기회라는 의미여서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햇빛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정말 그발 색깔이 달랐잖아요. 그게 저는 약간 감동인 것 같아요. 언니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게 선수로서도 다 느껴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내 발이 딱첫 발에 들어가는 순간, 아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벽이 더 높았어. 첫 번째는 내가 첫 발에 디뎠을 때는 생각보다 깊었고. This is going to be an extremely flat swing. She's going to have to play on this shot, and it's hard to get a lot of power. And anything could happen here. 두 번째는 바닥이 약간 모래 형식으로 됐었어서 발이 좀더 많이 빠졌다라는 느낌? 그러다 보면 벽이 더 높아졌던 거죠. 와, 이거는 불가능할 수 있겠구나.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고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도 그때는 그 샷을 그냥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두번 다시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지라는 경험 속에서 다 얻는 건데 그때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도 그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She's got it out, all right. Well, get down.
그러고 나서 샷을 했는데 딱 공을 맞는 순간 난 공이 어디로 나가는지 못 봤어요. 근데 내 손에 느끼는 이 감은 이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감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최고의 나의 샷이었던 거예요. 인생. 인생 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나한테 들리는 거는 박수 소리였던 거죠. 아, 그래서 알았어. 아, 아직까지 기회가 있구나.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IMF 때라서 다들 힘들었었고, 어떻게 보면 언니가 이제 워터헤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좀 고난인데, 뭔가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방향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실직자도 많아지고 또 도산도 많고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선수들한테는 정말 한타 한타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박세리 프로님께서 친 샷이 얼마나 그 한 샷이 소중한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나 이거 이길 수 있다? 완전. 그때는 어쨌든 나한테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아, 이거는 나한테 주는 기회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의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또 극적으로 그렇게 좋은 우승까지 이렇게 바뀌는 장면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입었던 것 같아요. 좀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서 그 덕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언니의 그 샷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 투어에서 잘 자리 잡고 편하게 골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LPGA 투어에서만 25승을 올리면서의 어떤 자기의 입지를 꾸준히 10여 년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요. 전 세계, 한국에도 이러한 선수가 있다. 한국 여자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때만 해도 아시아 선수들이 미국까지 감이 와서 골프 칠 생각을 엄두를 못 냈을 때였기 때문에 아시아 골프 선수들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있구나,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언니가 LPGA에 폭탄을 투척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Seri's impact has been tremendous on the growth of the LPGA. In 2023, we are going to play six times in Asia. Now we have an office in Korea. We have tremendous partners, Korean partners, and the overall interest in golf in that part of the world really it spurs on the growth of the tour. When you play in Asia, the fans are 10 deep around the tee boxes. The energy, the enthusiasm, the fan clubs. Our players are rock stars when they walk around in Korea and throughout Asia. And I think that's really inspiring for us, and it has really helped the tour become what it is today. I think about 190 countries watch the LPGA every day. If you go back to when Seri had no shoes and socks on and hit that famous shot, about 10 countries were watching the LPGA on a weekly basis. So from 10 to 190. Is that all Seri? Probably. When the best female athletes in your country are playing on the LPGA, then the best companies from those countries want to support them. So with Seri, initially it was a lot of Korean sponsors, but after that, when Thailand and Australia, Japan, and the list goes on, the companies that sponsor the LPGA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just like the players that play on the LPGA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Seri was was really the water that broke the dam, and really this organization became so global so fast after her big US Open win. She inspiring so many kids back home and even me because like the way she play and who she is, I feel like every time when I have chance to play with her, I learn so much. Not only how she play golf,
But the way she acts to other people, to other players, I feel like that is more meaning than win the tournament. Of course, everyone knows she's such a legend. You know, when you see her, you feel like you see like a big sister and like, you know, like role model. 그냥 25년 전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제일 같아요, 매번. US 오픈이라는 이 대회에 제가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쳐온 과정이 그대로 묻어나온 것 같아. 골프는 제가 3살 때 이제 박세리 프로님이 US 오픈 우승했을 때 당시에 그 트로피를 받았던 걸 제가 이제 TV로 보고 감명 깊게 이제 저 트로피 너무 갖고 싶다. 7년 정도 지난 후에 초등학교 10살 때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냥 대한민국 골프 선수들이 LPGA 투어에 많이 발을 들일 수 있게 길을 터준 거죠, 언니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언니가 샷을 날리면서 우승을 일궈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골프를 더 열심히 했고 꿈을 키웠잖아요. 근데 14년 만에 다시 그 골프장에 가서 그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Where the dream indeed comes true for Na Yun Choi. 14 years after Sari Park wins it, she's the champion in 2012.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언니가 도전해서 성공으로 만들어냈다는 그 스토리가 그 장면에 다 담겨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더 꿈을 키웠고. So I really appreciate to what Sari did before, and I think she is a legend in Korea.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시대를 같이 뛰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언니는 일단 저랑 한 살 차이가 났었는데 제가 느끼기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더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고, 본인이 정해놓은 목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 여자 골프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좋은 롤 모델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리 언니 덕분에 제네레이션이 바뀌면서도 좋은 롤 모델이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되는 순간부터 바뀐 것 같아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이 후배들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에도 큰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서 노력해서 선수들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앞으로 제 인생을 이제 잘 살아가야죠. 골프 홀 오브 페임. She has done so much for this nation.